여러분들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렇게 치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끄는 데는 또 이유가 있거든요. 이렇게 저점을 깨려고 하면 이렇게 팍팍 치고 빠져야 되는데 이게 비리비리하지 않습니까? 그럼 일단 끊고 보는 겁니다. 다음번 다시 재진입할 때 제가 27만원 수익이 나 있지 않습니까? 그럼 훨씬 마음에 심적인 부담이 덜어지는 거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항상 컨디션을 내 쪽에 유리하게 이렇게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
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정정 확인되었습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정정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
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
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
매도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
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정정 확인되었습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도 팔자 주문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
취소 확인되었습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
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
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. 체결되었습니다. 확인 바랍니다.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. 취소 확인되었습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 1512,000원 수익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방송 중간중간에 제가 좀 멘트를 좀 했었는데요. 이렇게 단기 바닥 찍고 올라간다고 콜로 접근하기보다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풋으로 접근하는 게, 매도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낫다, 그런 말씀 드렸고요. 저점이 어느 정도 지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짧게 끊었습니다. 순식간에 뭐 10틱, 20틱 반등하기 때문에
챙기면서 차근차근 챙기면서 갔거든요. 조금 더 길게 가져갔어도 좋을 뻔 했습니다만 미련 없습니다. 반대 상황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미련 없이 오늘 하락 방향으로 잘 매매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닥터KTV 많이 구독도 좀 해주시고 주식 기초 강의, 주식 생초보 탈출기,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, 하이라이트 이렇게 네 가지 컨텐츠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부터 방송 실시간으로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속하셔서 같이 실시간으로는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부분들도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죠. 바이바이.